애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산에 오르는데요. 30년간 일하며 몸에 쌓인 술과 담배, 또 스트레스라는 나쁜 습관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야, 여기는 완전 정글이네요. 그래, 이제 조심해서 따라와야 돼. 에이? 조심해서 따라와. 매일 다니다 보니 이 산이 손바닥처럼 훤한 자연이니 앞서가며 길을 터주는데요. 어? 여, 뭐 좋은 거 하나 있다. 어디요? 어? 어디요? 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엉겅퀴. 아, 엉겅퀴. 이봐, 이거 심해졌잖아요. 네, 아, 맞아. 엉겅퀴, 그죠? 엉겅퀴. 이 나중에 씨 뿌리고 가야 돼. 어, 이게 뿌리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계세요. 예. 이게 신경통에도 좋고. 아, 신경통. 특히 그 80문 노인 어른이 말이요. 예. 이거 한 6개월이나 1년 먹으면 네. 신혼여행 간다는 약초랑. 아, 그 정도로 이게 약효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자연인이 산중생활 초기부터 즐겨 먹던 게 이 엉겅퀴인데요. 엉겅퀴. 뿌리를 잘 말려서 엉겅퀴차를 마신 덕분인지 3년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답니다. 나도 이거 엉겅퀴 많이 캐먹었어요. 그래서 뭐 아직 내 나이에 기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엉겅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어! 저기. 아, 저도 있네. 오, 엉겅퀴가 꽤 커 보이는데요? 잘 발견했네. 이거 네. 더 실하다. 네. 어, 여기 연삼도 있네. 야, 오늘 두 분 아주 운수 대통입니다. 야, 이거 뭐 하나 얻어 걸렸네요, 이거는. 완전히 1타 2피. 와, 이거. 이 바디나물이라고도 하는데, 네. 보면은 이거 연할 때는 나물로도 먹어요. 지금은 뿌리 먹지. 오. 순 씨는 엉겅퀴를, 자연이는 운 좋게 발견한 연삼을 캐는데요. 예, 둘이 함께 하니 기쁨도 두 배입니다. 신봤다. 와, 좋다. 신봤다. 당류의 특효로 알려져서 자연인에겐 산삼만큼 귀한 게 요 연삼인데요. 지금은 너무 세서 먹을 수 없는 이파리는 제거해주고 네, 약으로 사용 가능한 뿌리만 잘 챙겨둡니다. 어? 뭘 찾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배가 풀 뜯어먹고 있네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개풀 뜯어먹는 소리구나 이게. 진짜 두 분 못 말리겠습니다. 옷부터 개그 코드까지 주기 척척 맞는 두 분이 이제 또 어떤 선물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있네. 이거 열매 달리지. 청미래 덩굴이라고. 청미래 덩굴은 만개나무 줄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줄기도 줄기지만 요 만개 잎에도 신기한 효능이 있답니다. 이 우리 건강을 살리는 잎이라. 이걸 잎을 담배처럼 이렇게 말아보라고. 건방에는 이런 걸까? 이걸 매. 이게 건면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실제로 청미래 덩굴 잎을 바싹 말려서 태우면 폐에 나쁜 기운을 없애줘서 금연 보조제 성분으로도 쓰인다는데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잠깐. 오씨. 일단 그 낙엽부터 걷어내고. 어, 나왔다. 우! 야, 야, 실하지? 진짜 실하다. 토복령은 다른 나무를 뱀처럼 감아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많이 캤네요 오늘. 그렇지, 오늘 성과가 좋다. 잘 키우고 잘 크거라. 이거 갈 때는 무거우니까 제가 낼게요. 그래요, 그럼. 아유, 뭐 아까는 호신용이라고 하시더니. 아, 듣던 중 반갑다.
아이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 너. 그래도 캔기 많아요. 예. 어, 뭐 묵직하니 좋은데요? 아, 또 오늘 수확 좋다. 두 분 오늘 묵직하게 수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인이 승윤 씨를 이끄는데요. 대접할 게 있으시대요?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이 볼통. 자연인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애쓴 승윤 씨한테 기력 보충 좀 해주신대요. 자, 승윤 씨 안전장비 입어야지. 네. 가뭄과 무더위로 벌이 예민해진 상태라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벌을 진정시킬 쑥 훈연기까지 준비됐습니다. 네. 아유, 벌이 꼼짝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장갑 끼시고. 뭔가 장비가 확실하네요. 확실하지. 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챙기거든요. 입이 퉁퉁 붓도록 써있어요. 눈도 붓고. 이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아. 두 달 전에 말벌에 쏘였는지 한 시간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론 장비를 꼭 챙기신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 있어요? 오, 여기 좀 있다. 오. 자연이는 텃밭 채소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신선한 꿀을 가져다 먹는데요. 와, 그래도 꽤 많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 특히 피곤할 때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면은 요 꿀로 기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뭐 얘네들이 지금 난리 났는데요? 응? 난리 나지. 이 날씨가 꾸르머리 한 날은 벌이 사나워. 이 날이 안 좋으면 벌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대요. 배고프니까 당연하죠.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 아닙니까? 건강. 산속에 사는 특권. 뭐 이런 재미도 없으면 살겠습니까? 양파망으로 걸러가지고. 아, 여기다 걸러서요? 예. 네. 산속에 사는 특권을 승윤 씨도 오늘 제대로 맛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오리지널이잖아요. 진짜 이건 오리지널. 아유, 진짜 보기만 해도 달달하네요. 침 나온다. 이야, 맛있겠다. 입이 막 꿀로 꽉 찬 듯해. 아니, 입안이 달콤한 게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집사람 몇 병 썩을 뻔했어, 집에. 왜 뭐 그리 좋아하대. 좋아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가네. 이상하게 자꾸 침이 나오네.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가네. 고맙다. 꿀 봐라. 해발 800m 높은 산 중엔 일찌감치 저녁이 찾아듭니다. 자, 앉읍시다. 낮에 캐온 약초로 식사 준비를 하실 모양인데요. 뿌리는 뿌리대로 쓰고, 네. 줄기는 줄기대로 쓰고. 이건 추석잠이네요. 이건 내가 미리 캐놓은 거. 이것도 오늘 맛이나 한번 보자고. 네. 아니, 낮에 캔 약초만으로도 푸짐할 텐데 한 가지 더 해서 초석장까지요. 와, 우리 자연인 진짜 인심 한번 넉넉하십니다. 자, 그러잖아. 오늘 저녁 밥상 메뉴는 뭘까요? 불 잘 붙었네. 네. 오늘 약초 캔다고 고생했는데 네. 오늘 약초 된장찌개를 한번. 아, 약초를 넣고 된장찌개 끓이시게요? 그렇지. 이야, 자연인표 약초 된장찌개 요즘 기대가 되는데요? 된장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네. 자, 이 은근기부터 엽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는 땀이 많이 나는 사람. 네. 이 허약 체질이라든가. 오늘 땀 많이 흘렸는데 살겠네요. 자, 간에 좋은 엉겅퀴에 환기, 당뇨에 좋다는 연삼까지 쫙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라 그냥 약이네요, 약. 약초 된장. 이름 한번 지어볼까? 힘이 불끈 된장찌개 넣어. 오, 역시 승윤 씨. 자연인도 마음에 드시나 본데요? 힘이 불끈 약초를 기본으로 몇 가지 채소만 넣으면 된장찌개 준비는 끝! 자, 이번엔 색다르게 약초 튀김을 선보여 주신다는데요. 초석장.
한번 튀겨봅시다. 네. 된장 끓을 동안에. 아, 벌써 소리부터 맛있네요. 치매도 예방해주고 두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줘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네. 또 예를 들면 뭐 수험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 네. 사실 초석잠 튀김은 아내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이 특별히 만들었던 음식인데요. 4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잘 먹어줘서 승 씨한테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요 약초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듬뿍 담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 맛있게 드세요. 자연이는 튀김을 먹을 때 꼭 두릅 장아찌에 싸서 먹는데요. 두릅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튀김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승 씨는 자연인의 애정이 듬뿍 담긴 초석잠 튀김에 먼저 손이 가는데요. 너무 고소하네. 아, 잘 튀겨졌는데요, 이거? 이 초석잠이 원래는 사각사각 좀 시원한 맛이 나는데 튀김 옷을 입으니까 좀 고소한 맛도 나면서 약 건강된장을 또 한번 먹어봐야지. 또 기대되는데. 황기, 연삼, 엉겅퀴 세 가지 약초와 된장의 조합. 이건 뭐 제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아, 진맛이 나네.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갔어도 된장 본연의 맛은 해치지 않고. 그렇지. 된장찌개의 맛, 그 진국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렇지. 거기다가 이 건강, 더 건강한 맛까지 추가된. 아, 진국이다, 진국. 진국이죠. 아. 내가 조선 팔도 다니면서 각 지방의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산에 와서 먹어본 음식하고 조선 팔도 음식하고 비교를 한다면 참 산의 음식이 보약 같아요. 산중에 들며 그저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건데요. 한편 30년 동안 줄기차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엔 새삼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으면 30년 동안이나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좀 방황은 안 했나요? 위에 이제 큰 딸은 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성격이 상당히 쾌활하고 아무 좀 무리 없이 잘 커줬어요. 잘 커줬는데 이런 아들은 조금 내성적이라 조금 내성적이라 가지고 외국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네, 그때는 참 고맙고 반갑고 기쁘고 근데 이 외고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주말이면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어느 날 보니까 이놈 뭐 학교를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또 행동이나 태도도 보이고 보니 상당히 그 보니 좀 우울해하고 옳게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사춘기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불안하고 그렇죠. 학교에 그 이제 담당 담임 선생님하고 참 수차례 그 면담을 했어요. 면담도 하고 어릴 때 참 그 이사도 많이 하고 또 전학도 다니고 그런 게 원인이 돼가지고 참 저렇게 우울하고 적응을 못하나 아버지로서는 참 그게 미안하고 참 저도 상당히 참 가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 세 번, 중학교 때 한 번 계속되는 전학과 늘 일이 먼저였던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의 마음 한켠에 불안을 키웠다는데요. 상담 끝에 아들은 일반고로 전학을 했고 자연이는 회사를 퇴직,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내내 등하교를 함께하며 부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이제 그 로스쿨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인데 딸은 이제 박사과정 원래 이제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최종 논문 패스만 남아 있습니다. 잘 키우셨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참 집사람 내조가 컸죠.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참 크게 불평 안 하고. 표현은 하고 사세요? 표현은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성균 씨 표현하고 삽니까? 저 항상 표현하는 네 눈 속엔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보 고맙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 잘 일에 이해해주고 따라와 준 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고맙소. 생면부지 타지에서 세 살 터울 남매를 키워낸 아내는 지금도 서울에서 홀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아내가 그리워지는 밤입니다.